어저께 처음 저의 꼼꼼법사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D&D님이랑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아는 동생분이 꼼꼼법사 사용법을 알려줬는데 그때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일단 꼼꼼법사의 개념은 비전력 회복과 그리고 적중시 생명의 회복에 관건이 있습니다. 지금 액트가 불지옥 10레벨이고요. 지금 제 컴이 노트북인데 조금 현재 초기 로그인 시 렉이 좀 심하네요. 아직까지는.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서 그런지 좀 렉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그런지 더 그런지 모르겠네요. 주기슬은 네, 마력 돌기바람이고 마우스 왼쪽에 주로 놓고 저의 살려고 발버둥치는 손놀림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10레벨, 10막이죠? 불지옥 10레벨 상에서 디엔딩님의 부캐릭 주술사와 함께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좀 잠겨서 목이 좀 많이 아픈 편입니다. 지금 거의 피가 안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단 하나, 불이랑, 불과 중독에 좀 약해요. 아이고. 지금도 뭐, 크리가 터졌나 보네요. 적이 죽으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크리에는 역시 약하네요. 지금 디엔딩님이 주술사로 오신다고 하네요. 그동안 어우 렉이 엄청 심하죠? 제 부캐릭에서 악마가 하나 튀어나와서 사냥을 해주네요. 아직도 피통이 약하네요. 모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부활해지기 기다리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죠? 한번 더 해보죠. 어제는 던전 이야기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럭저럭 파티가 이뤄진 상황에서는 잘 살아남았는데 나름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더 세팅을 다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제일 싫어요. 터지는 애들. 그리고 불이랑 중독 쓰는 애들. 그래도 앵벌이는 해야 되겠죠? 아이고. 허접한 거는 좀 버리고. 어제는 여기서 전설을 하나 먹었는데 오늘은 안 나오나 옵션 좋은 게 좋은 대로 구멍 뚫린 것중 제일 저렴하게 파는 걸 사려고 했는데 손목은 라쿤이 아 라쿤이라 라쿤이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네요. 손목은 무한 마우스 클릭과 무한 마우스의 손 버튼 클릭. 아이고. 마을 좀 가서 아이템 좀 버리고 와야 되겠네요. 현재 저의 레벨은 32레벨입니다. 어제 반지 테스트 했는데, 이거 하나 나오고 안 났습니다. 비틀린 척수.
말도 안 되게 너무 허접한 걸 너무 많이 줘서, 좋은 게 참, 없네요.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게 무게 기본 레벨은 낮아도 오히려 피를 빨아주는 적중시 적응액의 피는 게3% 생리전화 이런 거는 저렴일 때 쓸만하죠. 양손잡이 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다 쓸모없는 겁니다. 이런 거 극대 확률도 괜찮습니다. 허접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때는. 좋은 게 없네요. 초반에 절에 못 물을 때는 박패를 많이 썼는데요. 모든 와서지만 극대 확률 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게 있네요. 이런 것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절에 빌 때는 비싸지게 안 주고 살 때.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건, 바바가 차면 그나마 그냥 그럭저럭 쓸만 하겠네요. 좀 버려야죠. 이것도 너무 허접하네요. 고렙들이 많이 모였네요. 인날 세트로 마치셨네요. 나탈리. 극대 확률, 극대 피해. 극대 확률, 극대 확률. 초당 생명 3위. 적중식 초당. 전설 도끼. 전설 도끼 은근히 마음에 드는데. 팔에 아이템 너무 많아요. 큰일 났어요. 사재기만 하고 팔질 않아서. 네, 보통 초반에 썩어가는 숲돈 다음에 버프, 네팔림 버프 다섯 개가 다 채우면은 그 다음에 레오릭의 저택으로 바로 거꾸로 넘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템도 빠방하게 나오고요. 예, 지금 보이시나요? 예, 많은 몹들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꽁꽁 몹싸. 아이고. 마지막에, 아유, 중첩이 됐나 보네요, 기술이. 죽었네요. 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꽁꽁 얼리는 게 중요한데, 제가 자꾸 죽으면 안 되는데,
여전히 허접하네요. 언제쯤 안 죽고 살아있으려나.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상호작용이 있어서, 수도승이랑 같이 하면은 굉장히 공주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버프가 두 개밖에 없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와, 순식간에 잡는구나. 죽을 때 잠깐 순간 이동해서 빠져나왔다가 또 죽이고 또 순간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죽이고 하면 되네요. 죽을 것 같을 때는 살짝 빠져서 나오고 살짝 피해서 피도 좀 빨고 너무 적중시 생명력 회복만 믿지 마시고 급할 때는 물약도 써야지. 옛날에는 한때 디아블로 초기 때는 물약 안 빨고 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한때 얘기죠. 절대 물약을 안 빨고 살아남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외국인 친구, 아마 중국인인 것 같은데, 리차드라고, 저한테 파티에 초대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고랩들이랑 놀면은 그만큼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플레이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쳤네요. 아우. 또 썩어가는 숲으로 가네요. 여기는 또 거꾸로 가네요. 이 팀은 또 저는 보통 썩어가는 숲 먼저 돌고 그 다음에 레오릭 저택으로 가는데 여기 팀은 또 그냥 레어 몸만 유니크 몸만 잡으러 바로바로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아불 정말 싫어. 아안 돼. 죽을 뻔했다. 네, 아우, 불이 정말 싫어요. 죽겠다, 또. 어우, 교사 같다. 이런 낭패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아, 기운의 병균 덩어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운의 병균 덩어리. 이렇게 좀 밑에 중독도 없고, 불도 안뜬 애들이 제일 무난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모저가 약해서 모든 저항이 좀 없어서. 아, 이 팀은 다안 잡고 그냥 나가는 편이네요. 몸무리해서 지금 몹사냥 힘들합니다. 앵벌이 80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레벨업 파티네요. 되돌아온 궁수를 잡고 있습니다. 자꾸 뭘 중독시키는지 자꾸 피가 나네요. 궁수들이 막 쏴대서. 저를, 서리법사라고 하죠. 저를 꽁설이라고 하네요. 꽁설. 꽁꽁 얼리는 서리법사. 가끔 순간이동을 해서 좀 무기 때리는 걸 피해주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우, 그냥 노란색 템이 주구장창 떨어져요. 다 팔아야 되는 거지만. 뭐가 남았냐? 원래 잘좀절 쫓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좀 허접해서 뻘짓을 많이 합니다. 네, 먹는 게 중요 아니라 레벨업이 중요해요, 솔직히. 물론 돈도 벌어야죠. 아, 아직까지는 피통이랑 조금 더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피를 더 늘려야 합니다. 지금 아직 이걸로는 부족해요, 솔직히. 어우, 크리 터졌네요. 이렇게.
이번에 살아가 살아가. 아. 아이씨, 따로 가야 되는데. 파고드는 껑충이. 확실하게 랩업은 금방 되는데, 순식간에 지금 한 70%밖에 안 남았거든요? 게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근데 너무 데미지가 크니까, 못 해먹겠습니다. 얼마나 또 게임 아이템을 사야 되는 거지 도대체. 어, 정신없죠? 어우. 역시 중독에는 무서워요. 어, 10시 주의 5대급, 10시.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 쫓아다니면서 죽이기 힘드네요. 파괴 열쇠를 특화했습니다. 아, 모자가 없어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적중시 생명력 1725 이런 거 좋죠. 네, 저렛들에겐 괜찮은 아이템이 많아요. 생각보다 허접한 아이템 같지만 그래도 나름 저렛 초보자분들한테는 유용한 아이템 너무 많아서 싸게 팔면 괜찮은 유용한 것도 많아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지만 제가 그동안 게임을 해왔던 경험상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많은 아이템들 다 버려지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요. 혼자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피해를 피하면서 혼자서도 네, 살아남았습니다. 혼자서 잡고 있어요. 혼자서.
무한 반복. 이놈들 자꾸 랩업 해야 되겠네. 랩업. 어우, 손에 지나려고 그래요. 너무 무리하게 막 누르니까. 적당히 눌러야 되는데. 서서히. 아, 지겹네요. 이거 언제 다 잡고 있는지. 또 절반 가까이, 이제 한 칸하고 반 남았네요. 실로 놀랐습니다. 이제는 꿈도 못 꿨던 스텝의 10인데. 데미지 딜러 먹고는 좀 힘들고, 아직까지는. 92레벨도 막 피통이 얼마 없어야 막 죽을퉁살퉁 하는 그런 곳이네요. 방법이 튕겨나오는 건데요. 아, 이런 쓰레기들이 있어서. 아이템을 줍잖아요. 엄청 떨구고 못 주는 것 같아. 다 돈이에요, 돈. 어저께 13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순식간에 13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다 이것도 남이 준 돈인데, 그걸 미쳐야만 한데. 다들 흩어져서.
잠들 이야기님이 자꾸 주무시는데 어디서 하시는지. 역병 김치를 아까워요, 아까워. 앵벌이 법사이기라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이 죽여간 거라도 주워 먹어야지.